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섰던 HLB가 미국 FDA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급락을 했습니다. 그룹주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까지 여파가 퍼지진 않을까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관련 이야기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틀간 증발한 시가총액만 6조가량에 해당이 됐습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이슈부터 좀 가볍게 정리해볼까요? 네. 뭐 HLB는 뭐 다 아시겠지만 네. 그 한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개발한 항암 치료제를 FDA 승인을 해서 그만큼 이제 증시가 뜨거웠죠. 조금 되짚어 보면 지난해 1월부터 올라갑니다. 이게 왜냐하면 중국에서 이미 그 이번에 FDA 승인을 요청했던 그 HLB의 리보세라닙하고 그리고 항서제약의 캄델리주맙 두 개를 묶어서 허가 요청을 했었고요. 실제 FDA 요청을 한 거는 5월 달에 그 NDA 신청 이후부터 이제 실제 FDA 승인을 요청했고, 여기 주목해 볼 것은 이번에 FDA 승인에서 그 승인 거절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 8월 달에 있었던 리보세네 공장 실사하고 중국의 항서제약 공장 실사가 있었는데 저기서 하나 걸렸거든요. CMC가 걸린 게 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3월 달에 보면 파이널 리뷰가 있었어요. 네. 저는 조금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 그 진양곤 회장이 분명히 아마 파이널 리뷰 때는 웬만한 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보통 다른 관계자들 이야기를 보면 파이널 인터뷰를 들어가면 이번에 승인이 날지 안 날지는 감을 잡는데 그럼 5월 달 승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거에 네. 대해서 주주들에게 다 밝혔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짚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지난해 8월부터 좀 노이즈가 있었던 거네요. 네, 네. 이틀간 급락을 하면서 한 60%가량의 주가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 좀 상승과락 반복하면서 변동성 보이고 있습니다만 급락에서는 좀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진양곤 회장이 유튜브에 나와서 좀 발언을 했던 게 긍정적인 해석이 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표님? 저는 그 유튜브가 네. 그렇게 뭐 썩 효과를 냈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제 이틀 연속 하락회를 했다가 어제 네. 반등한 거는 추격 매수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냥 이제 많이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추격 매수 보면 오늘 이제 보면 좀 알겠죠. 이게 추격 매수인지 실제 진양곤 회장이 유튜브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투자자들에게 먹혔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FDA 파이널 미팅에서의 이야기를 충분히 투자자들에게 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진양곤 회장은 유튜브에 와서 이 FDA 파이널 그 FDA에서 승인 거절한 두 가지 이유에 설명을 하긴 했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그 공시로 하지 않고 유튜브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공시로 하면 문서로 남기 때문에 나중에 그 실책에 여러 가지 이야기 책임 우려가 있어서 아마 유튜브로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저는 그렇게 투자자들에게 많은 신뢰를 주었나에 대해서는 한번 되짚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주가를 봐야 되겠지만 네. 만약에 어제의 3% 반등이 좀 추격 매수를 통해서 반등의 이 차익 실현을 위해서 들어온 거라면 오늘 주가에 대해 오늘 향방을 보면 진양곤 회장의 유튜브가 과연 진정성이 있었나 없었나에 대해서 아마 시장에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선 시가총액 그룹주가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네.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 가운데 뭐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이제 괜찮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선 그 이번에 그 FDA 승인에 네. 불발된 가장 큰 이유를 보면 네. 그 요게 이제 CRL 리포트죠. 네. 예, 그 보안 요구 사안인데 크게 네.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양곤 회장도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이게 병행 투여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HLB의 리셉주를 하고 그다음에 항서제약 제품 네. 그 카멜리주맙인데 네. 카멜리주맙에 대해서 CMC 네. 문제를 제기했어요. CMC 문제가 뭐냐면 화학, 케미칼, 그다음에 매뉴팩처링 제조 품질 관리, 퀄리티 컨트롤 이 세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FDA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이 문제는 HLB에서 풀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항서제약에서 풀어야 될 문제죠.
네. 예, 컨트롤 키 자체가 HLB가 많지가 않다는 게 하나의 좀 바틀렉이고, 두 번째가 이제 임상 주요 사이트를 확인하는 절차인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 문제라 그러는데, 이건 여행 제한의 이유로 인해서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앞에 문제보다는 덜 심각한 문제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번 그 해답은 항서 제약의 어느 키를 가지고 있어서, 네. 항서 제약이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밝혀야 되는 문제인지가 조금 입장을 빨리 밝혀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항서 제약이 온다고 하죠. 네. 항서제약에서, 내일 온다고 하던데요. 네, 내일 네. 두 분이 오셔서. 그러니까 이것도 2024년 HLB 바이오 포럼을 방문하기 위해서 오는데, 거기서 얼마나 그 투자자들이 납득할 만한 이야기를 할지, 또 이번 그 HLB 주가 폭락에 반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일까지 항서제약의 입장까지는 보고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는 신라젠 사태 떠오른다, 뭐 네.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죠. 네, HLB 주가 위치를 보면 이슈가 되기 전 근처까지는 왔다라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 좀 불안하신 건가요? 어쨌든 HLB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뭐 이제 K바이오의 네. 가장 악몽은 신라젠 사태죠. 네. 네. 그러니까 삼상까지 다 통과한 것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까 네. 이게 이번 HLB 사태가 K바이오 전체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저도 좀 그렇게 우려가 되는 게 한국 바이오 산업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 궤도에 올랐으면 사실은 질적인 문제 그리고 투명성의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번 HLB 바이오의 폭락 사태도 보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파이널 리포트 리뷰 인터뷰에서 사실 어느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신뢰도의 문제. 신뢰도의 문제를 네.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주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도 좀 신뢰도의 문제를 금이 가고 있어서 네. 어쨌든 뭐 지금 그 최종 보안 서류에서 항서 제약의 문제만 해결되면 진양곤 대장의 말은 네. 그 문제만 해결되면 어느 정도 이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주주들은 일단 23일 날 항서 제약이 방문해서 어떤 이야기 발언을 할지가 일단 주목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HLB가 작은 기업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상장사도 한 8곳이 있고 시가총액만 하더라도 2위까지 도달했던 기업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이슈, 리보세라님 이슈 말고도 다른 기술력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은데 좀 그래도 체크해 볼 만한 기술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네. HLB 그룹을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 게 네. 2008년에 진양곤 회장이 인수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15년 만에 이제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을 했는데 네. 주로 이제 진양곤 회장이 많이 이제 집중했던 것이 표적 항암제거든요. 이게 이제 리보세라빈인데 네.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HLB 그룹은 M&A를 통해서 여러 플랫폼을 가지고 온 게 특징입니다. 우선 좀 주목되는 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이뷰노믹이라고 해서, 요게 이제 항암 백신이 가능한 그 DNA 항암 백신 임상을 진행 중에 있어요. 요것도 이제 항암 관련이고, 네. 그리고 베리스모라고 차세대 CRT 요 치료제인데, 요것도 지금 패스트 트랙을 지정받아서 요것도 지금 주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HLB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바이오의 여러 시장이 있지만 가장 큰 시장은 역시 항암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항암 시장에서 국내에서 직접 FDA를 하나 승인을 받아내면 국내 K바이오가 사실은 새로운 국민에 접어들거든요. 기대하긴 했거든요. 저도. 그렇죠. 네. 왜냐하면 기존의 바이오 기업들은 자체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는 있지만 완성체를 못 만들어내고 기술 수출을 통해서 뭐 ABL 바이오라든지 이런 네. 기업들은 그런 식으로 주가를 분양시켰다면 이제 굳이 따지자면 자동차를 따지자면 부품 만들다가 이제 완성차 하나 만드는 거거든요. 네. 네. 완성차 업체가 되느냐 마느냐 네. 그리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있지만 거기도 사실은 그 벤치마킹에서 모조품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 국내 기술로 실제 완성차 하나 만들어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번에 FDA 승인을 받아낸다면 사실은 굉장히 파급 효과가 커서 국내 바이오에 다른 지금 플랫폼인 이뷰노믹이라든지 베리스모 같은 경우도 기대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HLB의 그 이슈가 좀 주목을 받았었던 게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제약바이오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기대감 꺾이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도 좀 집중했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들 괜찮았습니다. 특히나 이달 말부터 아스코가 열리는데요. 주요 기업들의 초록이 내일 공개됩니다. 네, 통상적으로 맞습니다. 초록이 공개될 때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약바이오 투심 회복 가능할까요? 우선 기대를 해봐야죠. 네. 특히 아스코는 굉장히 기대되는 학회죠. 뭐 미국 암학회하고 네. 유럽 종양학회하고 3대 학회가 그쵸. 이제 아스코니까. 그리고 아스코는 특히 이제 그 암 관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대 말씀드렸지만 항암제가 그래도 바이오기업 시장이 가장 큽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여기에 이제 초록이 실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대가 되는데 이번에 유한양하고 양행하고 네. 스코텍이 그 조금 주목이 됩니다. 일단 공개를 했고요. 초록을 낸다고 공개를 했고 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그 렉사자가 2015년부터 네. 그 오스코텍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은 거예요. 추진에 왔었고 2021년도에 식약처로부터 국산 31호 신약은 이미 허가를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아스코의 연구 성과를 통해서 좀 내는 거는 8월 달에 FDA 승인을 조금 더 촉진시키지 않을까라고 네. 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렉나자 유한양행 네. 말씀해 주셨고 유한양행 말고도 또 볼만한 기업 있을까요? 뭐 여전히 이제 HLB는 계속 주목받고 있고요. 네. 이번에도 아스코도 발표를 합니다. 발표합니까? 네, 그래서 네. 아스코 입사에서도 네. 생존 기간 최종 분석. 여기 이제 이번에 HLB가 이번에 뭐 FDA 탈락 아직 성인 심사 최종 안 났지만 네. 생존 기간이 기존보다는 훨씬 더 길어졌단 말이에요. 네. 예, 2년 2개월 정도 길어져서 요거에 대한 리포트는 지금 발표를 하고 할 예정이고. 네. 그 이후에도 지금 ABL 바이오 이 고형암 대상으로 ABL 바이오는 항상 이중항체요. 예, 항상 핵심 기업이니까. 네. 요게 임상 1상 중간 결과 발표합니다. 네. 그래서 ABL 바이오가 개발한 요게 4-1BB라고 하는 그 기반 이중항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민영 항암 파이프라인인데 요거 임상 1상 발표에서 조금 주목이 되고 있고 또 눈에 띄는 곳은 AI 이를 통해서 활용한 연구 결과 발표하는 게 눈에 띕니다. 루닛이라고 여기도 AI 바이오 마크 플랫폼, 루닛스코프라고 네. 하는데 이걸 활용해서 유방암 환자군을 확인하고 병리 이미지 및 CT 영상을 데이터 분석을 AI가 해서 이게 또 암 환자의 치료 반응 예측을 할 수 있는 걸 발표해서 이 항암 쪽에서도 AI 플랫폼 도입되는 것도 이번 학회에서 발표를 해서 이런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아스코의 국내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발표하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가 여러 바이오 기업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네. 뭐 신라진도 보고 여러 가지 기업들을 봤지만 팬데믹 때는 사실은 팬데믹이라는 특수성 상황 때문에 반짝했던 거죠. 그쵸. 진단기 기계 시장이라든지 백신 시장이라든지 꼬딱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글로벌 바이오 기업은 바이오의 가장 큰 시장은 항암 쪽입니다. 항암 중에서도 요즘 가장 진호받는 기업이 표적항암 치료제죠. 표적항암제. 이번에 네. 간암 치료제. 그러니까 HLB도 표적항암. 그러니까 이 쪽이니까 이쪽 관련해서 꾸준히 기술을 축적하고 꾸준히 학회에서 발표하는 기업은 저는 주목해서 봐라. 기존 이전의 기술 수출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시장 파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쪽은 아스코뿐만 아니라 3대 항암 미국 암학회, 네. 같은 경우는 바이오 쪽에 주목해서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주목해서 보고 가능하면 초록 정도는 구해서 보는 게 좋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와요. 아 그래요? 네. 나와서 그 외에도 또 좀 주목해서 볼 부분들은 네. 뭐 영화 좀 읽으시는 분들은 네. 그 들어가면 다른 분야가 좀 어떻게 진행되는 것도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기업은 딱 두 가지란 말이에요. 네. HLB같이 완성체로 가는 건 처음이긴 하지만 네. 지금 아까 말씀한 ABL 바이오처럼 플랫폼으로 접근하는 기업들이 이 플랫폼이 어느 빅파마하고 좀 연결될 가능성이 커. 그럼 훨씬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네. 그런 것도 주목해서 보면 조금 깊이 있게 보는 분들은 그런까지 본다면 조금 투자의 옥석을 가리는데 좀 신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우리 오늘 HLB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HLB 사태 자체가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투심 악화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번 달 말부터 아스코가 개최가 되고 내일 초록이 좀 공개가 될 예정인데 국내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어떠한 또 연구 결과를 내놓을지 이 부분 좀 주목해 보시면서 제약바이오주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